여러분, 내일입니다. 4월 21일 오랜 비대면 전시회들이 이제 대면을 함께하는 새로운 IT 월드쇼가 내일 코엑스에서 시작이 되고, 다림에서도 몇 가지 여러분의 기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신제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다림에서 보이는 솔루션 중에는 우선 그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로 여러분 노트북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스트 200이라는 신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는데, 이 아이스트 200은 누구나 스튜디오 이렇게 이름을 불려보았습니다. 이 아이스트 200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분이 본 것은 아주 전문적인 기능 위주로 봤는데, 우선 이 아이스트 200에서는 이렇게 스위치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에다가 여러 가지 장면들을 줌을 보인다거나 교실의 환경을 보인다거나 카메라를 보인다거나 특수효과를 보면서 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의 일반적인 기능, 즉 그 스튜디오는 1인 자동 방송, 비대면 방송국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200, 그동안 멋있는 7000까지도 여러 번 선을 보인 바가 있는데, 한번 200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파워포인트죠. 여기 파워포인트가 있고 스튜디오 안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러 이렇게 가면 이렇게 그 화면이 여기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튜디오 시리즈 200, 300, 400 그리고 기타 모든 것들은 다 카메라를 여러 대 받아들여서 선생님과 자료를 만드는 스마트 교실을 만들고, 줌의 환경을 보여줘서 강의를 하면서, 저처럼 강의를 하면서 옆에 모니터에는 줌 학생들이 나와서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버처를 만드는 거, 또 여러 가지 그 전자칠판을 쓰는 거, 카메라가 하나지만 여러 효과가 나오게 하는 거, 자동으로 이것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만든 가상 스튜디오, 그것을 더 쉽게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은 아이스 200으로 여러분에게 실시간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 또 다른 모델들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번 IT쇼에서 전 세계 최초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 한평 방송국 회의실에도, 이런 공간에도 여기 이런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원격지 사람이 나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이런 스튜디오도, 이 장치 하나가 가면 줌과 스위처와 그리고 방송이 나가는 화면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 또 이렇게 1평 방송국, 이것은 실제 그 여기 계신 그 카이스트 총장님이죠. 이 총장님께서 이 저희가 개발한 이 제품 앞에서 비대면 기자회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데스크라고 하는 것 안에 방송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서서 강의도 되고 교실에서 할 수도 있고 또 1평 방송 혼자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혼자서 원격지 학생들 보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대, 이 화면에는 이렇게 줌 화면,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줌이 듀얼 모니터 모드가 있으니까 이제 원격지 학생이 되면 이쪽에 원격지 사람의 프레젠테이션과 또 여기에 그 자료가 스크린쉐어 같이 나와서 합성해서 원격지도 마치 이 버츄얼에 와 있는 것처럼 하는 유튜브 채팅, 아이스튜디오, 모든 게 이 여섯 개 화면을 자유롭게 되는 그런 기능이 돼서 이렇게 편안히 혼자서 수업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런 스튜디오 환경을 하는 올인원 1평 스튜디오를 내일 여러분이 코엑스 전시회장에 가면 다림 부스에서 세계 최초로 콘솔형 방송국, 혼자 하는 방송국이 만들어져 있다,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옆에는 이렇게 아이스탠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회의실에서 혹은 방송실에서 할수 있게끔 만드는 스튜디오 두 개가 전시되고, 각 장비에는 아이스튜디오 200, 300, 5000, 7000이 다 보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서 찾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모든 모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스튜디오 소프트웨어와 서버만 팔았다고 하면, 공급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방송국을, 요즘 뭐 집을 미리 져가지고 설치하듯이, 이제는 이것을 다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게 해서 어디든지 이동만 하면 1시간 안에 설치해서 쓸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방송 솔루션을 아이스탠드로 해서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서 회의실에 집어넣거나 방송 스튜디오에 집어넣거나 할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그 다섯 개의 모니터를 이용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줌도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여기에는 카메라나 마이크 스피커가 전부 빌트인이 될수 있게 해서 와이어링이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아이스탠드는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아이스탠드에서 여기에 지금 이것은 아마 그때 세종 그 사이버대의 원격 선생님 저그 세노세에 계신 분 변호사님이 하시는 걸 실제 이렇게 해서 줌으로 방송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그 아이스튜디오 200을 옛날 이스튜디오라는 버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쓰시는 분이 좀 어려워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이스튜디오 200 버전에서 누구나 강의를 할수 있게 누구나 방송국이 되도록끔 만들어서 특별히 이번에는 노트북에서도 쓸수 있다. 또 여러분 교실에 있는 컴퓨터를 약간의 그래픽 기능만 보강하면 멋진 방송국이 된다. 이 크로마키가 없는 세상은 AR 방송국. 지금 제가 하듯이 크로마키 있는 방송에서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 노트북을 가져다니는데 제가 주연테크 노트북을 보니까 120만 원 정도 되는 사양에서 소위 뭐 게임용 노트북이죠. 거기서도 충분히 돌아가서 이렇게 패키지를 꾸미게 되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런 방송들을 다할수 있게 돼서 노트북, 아이스튜디오, 브로드캐스트 방송국이 된다. 노트북 시스템을 우리가 공급해서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방송국 시설비, 공사비, 카메라 넣고 다 하다 보면 몇천만 원이 금방 드는데 이렇게 다 해서 천만 원이면 여러분이 방송국을 노트북과 함께 할수 있다. 컴퓨터로 해도 더 고성능이 되겠지만 이동식에도 이렇게 꾸밀 수가 있게 됩니다. 크로마키가 없는 경우에는 약 800만 원 정도에도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국이 대중화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S200은 크로마키가 없는 버전의 리미티드 버전과 크로마키가 있는 버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공급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년간 사용하는 라이선스 이렇게 해서 매달 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연도 계약 기간에 따라서 쓸수 있는 패키지도 제공되게 됩니다. 먼저 여기 있는 이제 이 아이스튜디오 200 기능은 두 가지의 버철슨, 지금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버철슨이 있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풀스크린이 됩니다. 방송국에서 왜 현재 나오세요? 현재 탁 나오듯이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 버철은 이렇게 나온다면 AR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 저는 그린에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교실이 되면 교실의 컬러에 맞게 배경을 다 구성할 수 있는 AR 스튜디오 저작 기구를 제공하기 때문에 VR 모드가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항상 이제 강의실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와서 설명을 하고 또 선생님이 강의를 혼자서 학생들 쳐다보고 얘기를 할 때는 이 화면보다는 선생님을 봐야 되니까 이 화면이 서서히 작아지면서 비싼 기술이죠. 이렇게 줌아웃이 되면서 슬로우하게 가고 이 방송에 나온 그리드가 보이면서 선생님에 좀더 집중을 하고 선생님께 앉아서 하실 때는 또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기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는 200, 300, 400이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약간 그 흥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200, 300, 400, 200은 두 장면, 300은 세 장면이면서 여기 강사를 원격지에 있는 사람으로 스위칭도 되고 이 모니터에 있는 것 스위칭 되는 기능. 이제 400이 되면 좀더 전문적으로 실제 원격지 학생이 거기에 나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선생님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그 무선 마이크 이런 것들을 제 방에 있는 걸 우리 방, 저 전시회 가져간다 가져간 거 봤습니다. 어떤 이렇게 유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0, 300, 400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할 수 있고, 5000, 7000으로 가면 다자간 방송 스튜디오가 여기도 한 그룹, 여기도 한 그룹 이렇게 해서 뭐 대담, 뭐 손석희가 뭐 정치 대담을 한다 하는 것 같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5000, 7000으로 가고, 1인 방송 쪽에서 대면, 비대면 방송을 하는 것은 1인 스튜디오는 200, 300, 400은 원격지 학생들하고 하이브리드 교실을 만들 때는 400이 적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의 기능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두 개의 그 이 모니터, 지금 저는 하나의 모니터에다가 일반 뉴스룸에서 하듯이 하는데, 두 개의 모니터에 이렇게 대면, 비대면 파워포인트를 보이면서 할 수 있게끔 돼서, 이 각 스크린도 스위칭이 되고, 여기에 강사도 원격지 학생이나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스위칭돼서 세 개의 스위칭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스위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효과가, 이런 효과가 있기도 하고, 뭐 저런 효과도, 효과도 줄 수 있으면서 디졸빙, 와이핑 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든 스위처 기능이 제공되는 전문 방송국이 됩니다. 실제 네 개의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평상시 선생님 강의할 때 선생님 컸다가 또 조금 작아지면서 양쪽 화면이 같이 갔다가, 파워포인트가 커졌다가, 여기에 또 비대면 학생이 커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다가는 대면 교실 학생과 비대면 교실 학생이 있게 해서 이것으로 마치 그 하이브리드 교실이 스마트 공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데스크 1평 방송국은 사무실에 넣을 수도 있고, 또 그냥 한 평짜리 공간에 그림만 넣게 되면 여러분이 멋진 방송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카메라 마운트, 또 스피커, 오디오 인터페이스, 높낮이 조정 책상, 바퀴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동식 바퀴, 또 모니터를 6대까지 연결해서 쓸 수 있고, 특별히 각도 조정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교실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학생들 보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제 그 서울예대에 지금 3개 스크린, 여기엔 줌, 또 다른 그 웹엑스 같은 걸 넣어서 다른 그룹을 넣어서 유튜브나 이런 것이 보이면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실을 이 아이데스크 하나에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다음번에 깔끔하게 결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는 설치할 때 제가 가서 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피스에도 이렇게 아이 스탠드를 넣고 같이 하거나, 혹은 이렇게 아이 데스크를 넣어서 이쪽에 출력 화면을 더 뽑아주게끔 하는 방식으로 교실을, 수업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교실 안에 전자교탁으로 이걸 넣어가지고 이 선생님은 앞에 모니터를 보지만은 학생들은 여기에 이 두 개 스크린이 나와서 하는 식의 수업 교실을 만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되고, 특별히 이번에 어느 경남의 김해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설치를 했지만은 뒤에서 선생님이 하면서 앞에다가 벽에다가, 거기는 이제 프로젝터가 한 6개 달아가지고 다른 교실 반 학생들이 다 보이면서 수업을 하게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지금 뒤에서 하는 교실 수업을 지금 여기 권 교수님은 권 교수님이시죠. 여기서 밴쿠버, 독일 이런 데와 같이 하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좀 큰 시스템, 그 뭐 프리뷰도 해야 되고, 또 웹엑스다, 줌이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넣어서 할 때는 스크린이 많아야 되고, 또 스크린 제어하는 이제 프로젝터들을 많이 붙이거나 LED를 붙일 때는 다림의 비디오 월 컨트롤러 SM5000이나 VRP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인테그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교실 벽을 다 프로젝터로 달아놓고 거기에 있는 스크린들을 자유자재로 제어하게끔 하는 이 다림의 아이보드 혹은 VR 프레젠테이션 시스템 을 가지고 이 프로젝터를 다자간을 연결하고 선생님 강의 화면과 다른 교실이 나오게 하고, 또 때로는 강의만 할 때는 교실이 아주 멋있는 인테리어 환경이 되게, 그런 식의 미래 교실 솔루션으로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 그런 이제 대강당도 똑같지 않습니까? 강당에 온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때도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강당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LED나 프로젝터를 하고 거기에 모든 카메라 제어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실제 지난번 애트리 또 몇 개의 그 코엑스 행사장 이런 데들을 다 이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오고 있는 다른 지역의 강당과 이 메인 강당과 이것이 같이 있는 것처럼 저쪽에 질문할 때 이 화면에 크게도 나오고 또 현장에 있는데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보이는 것을 이 기술이 이제 애트리의 많은 지금 한 20여 년 이상을 공동 개발을 여러 가지 한 기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트리에서 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공동 개발이 된 곳이고 해서 같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제 여러 목사님들도 그 복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스님도 지금 이것을 써서 잘 방송을 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메시지들을 그 보이고 보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저와 같은 이런 그냥 일반적인 방입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나온다. 그런 것을 할 때 저는 이제 이 앞에 있는 스크린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이런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고 또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이 방송을 여러 대를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스튜디오 200이라 하더라도 아이스튜디오 200이죠. 옛날 이 스튜디오를 이제 개선해서 많이 성능 개선을 스위칭하고 이렇게 되게 새로 만든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는 이제 점진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도 공급할 계획이고 학교의 모든 교실에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전 세계로 나간다. 한번 강의한 거는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볼 수 있다. 이 화면을 프로젝터로 보이고 수업하는 것이 실제 그 일반 수업보다 더 재미있게 하고 선생님은 더 편하고 학생들은 더 멋있게 되는 새로운 장비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하는 IT쇼에 가시면은 멋지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코엑스에 오시면 꼭 달인 부스를 찾아보셔서 멋진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